특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면서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큼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사야 한다고들 하지만 과거에 경쟁력 있던 기업은 알 수 있어도 미래에 경쟁력 있을 기업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면 바로 투자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독과점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서 수익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며 시가총액도 올라서 S&P500 지수에 편입됩니다. 따라서 S&P500 지수에 투자하면 자연적으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독과점 기업도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가 나오자 기존 독과점 산업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S&P500은 전 세계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집합소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독과점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삼성SDI, 카카오, 기아, 포스코 등등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결국 독과점 기업들이 주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니 수익이 극대화되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국내 독과점 기업에 투자할지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수익이 국내 독과점 기업들의 수익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쟁 상대가 둘 이상이라서 과점이라고 표현했지만 고유한 기업 문화로 인해 실상은 독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아이폰만 원하는 경우 애플이 독점이고 사용자가 윈도우만 사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입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비자, 마스터카드,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넷플릭스 모두 사용자가 해당 기업의 대표 상품만 원하는 경우 독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도 심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OS 시장은 애플과 구글이 양분하고 있고 PC는 윈도우가, SNS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OTT는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신용카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아멕스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가격을 결정하고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S&P500에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국내 독과점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지만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을 판단할까요? 가격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가격만으로 그 상품을 이용할까요? 애플의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똑같이 더 저렴하게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들이나 앱 개발자들이 그 앱스토어를 이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을 믿고 이용하는 것이지 더 저렴하다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윈도우,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비자, 마스터,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등이 수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했기에 아무리 더 좋고 더 저렴한 시스템이 나와도 소비자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 결정권으로 주주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과 한평생 같이 가야 하고 이는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의 S&P500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책 내용을 보면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면서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큼이나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을 모아놓은 S&P500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성세영 저자님의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